아이들하고 어떻게 사셨어요? 사회생활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사회생활 한 게 이제 봄에 살게 살았어요. 아. 설득하게 잘했을 것 같습니다. 애들이 엄마 돈 그러면은 엄마 돈 없어 이 소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25시간을 썼습니다. 아. 아. 네,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인사동에서 카페를 한 대 운영했죠. 인사동에서 카페 하셨어요? 네, 네, 네.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. 6년 동안에 저희 가게 임대료랑 다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단골 고객이 계셨어요. 그분들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. 지금은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.